프렌치를 제일 많이 하니까 프렌치에 프렌치 프렌치? 뭔지 진짜 예쁘다. 튀김 하는 거랑 사람 손에 하는 거랑 이제 조금 틀리긴 한데 일단 팁용으로 먼저 일단 팁이든 사람 손 이렇게 베이스 젤이라고 있거든요. 베이스 베이스를 먼저 발라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손톱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베이스 젤을 먼저 비밀 올라가세요. 우리 이렇게 바르듯이 팁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60초 여기 보면 60 60초로 구워야 돼. 됐다. 넣어가지고 60초 근데 절대 이 젤은 여기 가까이 두면 안 돼요. 다 굳어버려요. 아, 가까워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뒤쪽으로 딱 닫아가지고 빼놓으셔야 돼요. 네. No se pone cerca de la lámpara. 됐으면 일단 그라데이션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라데이션. 아, 엘라 스폰지타. 스폰지 위쪽에 먼저. 엘라 스폰지타, vamos a hacer colores. 이렇게 베이스 젤을 한줄 바르세요. 아, 베이스. 아니면 베이스 젤 아니면 내가 색깔을 두 가지로 할 거면 두 가지 중에 더 연한 색을 위쪽에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고른 색을 밑에 쪽에 딱 이렇게. Y abajo color. 이렇게 바르시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찍게 되면 여기가 스펀지가 네모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생기거든요. 얘를 살짝 끝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톡톡톡톡톡 이렇게 칠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바로 칠하지 말고 은박지에다가 한번 이렇게 조금 두드려주세요. 근데 이게 두드리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두드리면 이 색이 여기 묻겠죠. 한번 두드리면 또 다른 곳에 안에 잘 스며들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위에서부터 칠하고 내려와야 돼요. 밑에서부터 칠해서 올라가면 핑크가 올라갈 때 다 묻으니까 de arriba para abajo. 자 이렇게 해서 살짝 힘을 빼고 찍어주세요. 이렇게 뜨겁습니다. 돌려가면서 de abajo para arriba. 위쪽으로 갈 때는 얘를 아예 눕히지 말고 살짝 들어서 흰 부분만 닦게 이렇게. 맞죠? 밑에 쪽에 올 때는 또 이 부분이 닦게. 그럼 이 높이는 핑크색의 높이는 뭐 내 마음이니까 조금 높게 하고 싶으면 높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se pone 60초 60 segundos. Ahora vamos a hacer French. 밑에 다 base 닦고 뒤에도 딱 닦아서 끝에만 살짝 이렇게 이 정도. Un poquito la punta. 자, 아까 우리 발랐듯이 French를 일자로 먼저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먼저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내 손에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를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스마일을 만들어주세요. 그치만 이거는 보여만 드리고 지금 다시 수정할 거예요. 이렇게 스마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크기가 틀리지 않게 양쪽이 똑같아.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중심선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이제 편하겠죠. 자 스마일은 어쨌든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분의 선글라스 그냥 전 일자로 칠할게요. 왜냐면 얘 붙이려고 했어요. 두 번.
그리고 사람 손에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손톱 끝부분을 프리엣지라고 하는데 여기를 꼼꼼하게 꼭 발라주셔야 돼요. 여기를 꼼꼼하게 밑에를 발라줘야 오래가요. 여기를 안 발라주면 여기서부터 지워지고 뜨기 때문에 젤을 거기를 꼭 발라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번 por segunda vez hay que hacer eso.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부분을 중심적으로 바르시면 되겠죠. 그래야 더 진하게 보이니까 점점점 밑으로 올수록 진하지. 그리고 위에 부분은 베이스 젤로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서 연하게 선을 없애주고 다 두 번씩 발라야 이러고. 두 번씩. 두 번씩. 다음에 뭐 다른 기법도 많은데 아직 지금은 조금 어려우니까. 항상 처음에 베이스. 베이스. 어, 베이스. Primero la base y después. 그라두아시온. 이렇게 하고 얘도 이제 한 번 더 발라. 프렌치. 털이 어 많은 걸 이제 글리터라고 하는데 얘를 얘를 전체 다 발라도 이뻐요. 포인트로 열 손가락 똑같은 색으로 하면 요즘 안 이쁘기 때문에 포인트로 한두 개는 얘를 전체 다 발라주면 이제 더 포인트가 돼서 이뻐요. 약간 끝에만 발라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발라볼게요. 동그랗게. 아시. 얘는 지금 팁이라서 이런 글리터는 원래 더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안 진하니까 사람 손에 하면 진하게 나와요. 아이 게 림피알로 con alcohol. 씨. 알코올이나 아니면 리무버 같은 걸로 한번 닦아 줘야 돼요. 이 테이프 바를 거만 나머지는 다른 애들 안 닦아도 돼요. 왜냐면 얘가 닦기 전에 만져보면 끈적끈적하거든요. 아이 게 si está seco. 끈적끈적하면 얘가 테이프가 붙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 테이프 붙일 아이들만. 아, esa es la cosa brillante de ser cinta.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선에 맞춰서 여기 아까 발랐던 선 있죠? 거기에 딱 맞춰서 테이프를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짝짝이 되지 않게 딱 붙이고 근데 저는 한 줄을 더 붙일게요. 두 번? 한 줄만 해도 돼요. 근데 손톱이 좀 넓어서 그냥 두 줄을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딱 자를 때 너무 여기에 딱 맞게 자르면 안 돼요. 손톱보다 약간 짧게 잘라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거보다 이제 튀어나가게 되면 여기가 자꾸 떠서 나중에 빨리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톱보다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